밤사이 뉴욕 증시가 장중 내내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는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이날 깜짝 2.8% 성장률을 기록했던 2분기 GDP 성장률,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잠잠히 재우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경기 침체 일단은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에는 되려 부담스러운 지표로도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내온 시그널들도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중 내내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결국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각 0.93% 그리고 0.51% 하락했고요. 다우지수 홀로 오름세였습니다. 0.2%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나온 주요 이슈들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장에서는 러셀 2000 중소형주의 주가지수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날은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러셀 2000 1.35%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깜짝 놀라운 수치로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2.1%였으니까 훨씬 더 잘 나왔다고 봐야겠죠. 과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동을 걸 이슈인지는 사인 시간에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변동성 지수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좀 잠잠해졌습니다. 전날에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날 0.5%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을 해보죠. 장중에는 빅테크가 조금 더 상승세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었는데 하방압력 계속해서 봐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애플이 0.48%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45%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1%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3%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픈 AI가 서치 GPT를 발표한 이후 하방압력 더 크게 가져갔고요. 메타가 1.7%, 아마존 0.54% 하락했고 테슬라 유일하게 M7 중에서 상승했죠. 2% 가까이 올랐는데요. 머스크가 XAI에 대한 투자를 언급하면서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M7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테슬라 아래 보시면 포드와 GM 오늘 하방압력 강하게 받았습니다. 포드의 부진한 실적 이후 자동차,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주가 하방압력이 가해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다른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서비스나우 여기 있지만 잠시 후에 특징주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후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했고요. 기타 다른 종목들에도 소폭의 훈풍 불어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장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포드모터스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락했었는데 이날도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스텔란티스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하면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하방압력 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치폴레는 사실 호재적을 기록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IBM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호재적 기록했고요. 그리고 특히 AI 사업에 대한 예약이 3개월 사이 2배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4%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주가 되겠죠. 사실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정 좌석제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표하면서 주가 5.52%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나우,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클라우드 기업이 되겠죠. 13.4% 크게 올랐는데요. 역시나 호실적 기록했고요. 그리고 연간 구독 매출 전망치 상향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기업의 호실적이 AI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월가에서는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허니웰은 다국적 복합 기업이 되겠습니다. 5% 넘게 빠졌는데요. 올해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점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말고 이슈에 움직인 종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슈에 움직인 종목들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되겠습니다. 28.31%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 3상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건 주사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먹는 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4분기에 이상에 진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바로 주가 급등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인데요. 바이킹 소식에 일라이 릴리의 주가 4.5%가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구용 임상 이상에 대한 언급에 좀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라이 릴리도 지난해 6월 경구용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지 우리에게는 익숙한 기업인데요. 사실 개인 기업이 아니고요. 지금 냉동 그리고 냉장 보관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는데 주가 3.5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데뷔 성공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IPO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애널리스트들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IBM에 대해서 매수 의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했습니다. 실적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긴 했었지만 전략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였고요. 서비스 나우 주가 급등했었죠. 미즈호가 매수 의견 주장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8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정한 AI 수혜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포드는 주가 계속해서 급락세 이어가고 있지만 모건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재차 제시했고요. 탑픽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PE 멀티플을 보면 S&P 500 종목 중 494위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결국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던 만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움직였던 종목들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룰루레몬 오늘 특징주를 통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금 성장세가 멈추면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시티가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조정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30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트렌드 감소 추세에 진입한 것 같다라는 언급과 함께 시티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트렌드 약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추가적인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체폴레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죠. 다만 도이체방크는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과도한 조정이 있었다.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GDP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한 건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국채금리 시장을 보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라는 점은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고이자를 주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고이자에 대한 국채 매력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국채금리 하락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 국제금값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WTI 0.9% 강세 보이면서 배럴당 $78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2분기 GDP가 깜짝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고요. 이에 따라서 수요가 같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유가 함께 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2.6%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차익 실현 움직임이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현지 시간 오늘 발표될 PC 물가 지수에 따라서 또 국제 금값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뉴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장중 내내 반등을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기술주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전날 급락했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오늘 회복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 일부를 계속 매도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등락을 이어가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실적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일부 기술주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로 투자 방향을 돌리는 순환매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시장에서 나온 경제 데이터는 꽤 좋았습니다.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2.8%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1분기 증가율 1.4%의 2배 달하고 다우존스 섬유조사한 경제학자 평균치 2.1%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죠.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 크게 웃돈 것은 여전히 탄탄한 소비 지출 때문입니다. 소비는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입니다. 소비활동 나타낸 주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1분기 1.5% 증가율에서 2분기 2.3%로 상향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2.0%였는데 이를 웃든 것이죠. 사실 전날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컸습니다. 그간 일관되게 매파 목소리를 냈던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가 돌연 7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시장엔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졌었죠. 하지만 이날 GDP는 이런 경기 침체 우려를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증시가 다시 랠리를 펼칠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이에 따라 장 초반 강한 GDP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과 S&P500도 플러스 전환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마이너스 다시 돌아섰고 시장은 여전히 기술주 실적 불안에 향후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주 매수로 이어나가는 순환매 현상을 계속 보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주 투매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AI에 대한 좀 과도한 투자가 있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까요? 네, 기술주 실적 우려는 구글과 테슬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지난 23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에겐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AI 경쟁에서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큰 단점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AI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하지만 시장은 기대보다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이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것이죠. 쉽게 말해 더 좋은 실적을 내놔라. 우리는 더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곳입니다. 사실 이날 구글의 실적은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흘러내렸죠. 월가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들이 예상치를 맞추는 것만은 안 된다. 이젠 예상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 실적 추정치를 넘어 일부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고른내는 비공식 실적 예상치인 위스퍼 럼버를 이제는 능가해야 할 만한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지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월가에서는 빅테크들이 AI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말 너무 많은 비용, 너무 적은 혜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단계를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향후 몇 년간 AI 설비 투자에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인터넷은 초창기에 저비용 기술 솔루션을 통해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이를테면 아마존은 온라인 책 유통 시스템을 만들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하게 책을 판매할 수 있었죠. 반면 AI는 고가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해야 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해야지만 비즈니스 차원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아직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당분간 빅테크들이 가시적인 AI 실적을 보시지 못한다면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 꺾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빅테크의 실적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중에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오픈 AI가 서치 GPT를 출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네. 생성형 AI 최강자인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 시제품인 서치 GPT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는 서치 GPT를 이용하면 웹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죠. 시장에서는 오픈 AI 검색 서비스가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지난 5월 25년 만에 검색을 최대 개편하면서 후발주자 견제에 나섰죠. 구글은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생성한 답변을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검색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면서 여름의 문매를 막기도 했죠. 오픈 AI 서치 GPT가 아직 시제품에 불과하지만 만약 구글 못지않은 정확한 검색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 판도는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이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이 벌써부터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